2024년 호랑이띠 나이별 운세 재물은 대박났습니다. 꼭 시청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호랑이띠 나이별 운세를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랑이띠는 2024년에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길한 운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운에는 이동수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품이 들어서 지출이 생길 수 있지만 예전보다 매출이 2배, 3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과욕은 금물. 이것만 조심하시면 재물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호랑이띠는 갑진년에 현금이 격동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돈을 벌고 쓰는 재미를 실컷 보실 겁니다. 하지만 지출이 꽤 많아서 저축하기 어려운데요. 호랑이가 흥청망청 돈을 쓸 때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청년과도 같은 기인이니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범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는 태어난 연도마다 또 사주 팔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1998년생부터 1938년생까지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무인생 범띠는 앞으로 10년을 결정지을 대운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딱히 성과도 없고 지지부진하기만 했을 텐데요. 갑진년에는 바람에 휩쓸리듯 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벌써 돈을 벌고 있는 분이라면 갑진년에 모은 돈이 1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24년에 돈을 펑펑 쓰게 되면 앞으로도 재물을 모으기가 힘들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돈을 버는 족족 저축을 하면 10년 동안은 돈이 돈을 부를 것입니다. 만약 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올해 합격해야 10년이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학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10년은 고생을 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지금은 부귀영화의 초석을 다질 시기입니다. 운의 흐름 자체는 아주 좋으니까요. 본인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네요. 1986년 병인생 범띠는 만사 형통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단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지요. 무리해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면 실패에 가까워집니다.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는 작은 거 열 방을 노리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단계씩 계획적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테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시 애정운을 보면은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혼인수는 흉한 편인데요. 혼인수가 나쁠 때 결혼하게 되면 이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4년에는 연애만 하시고 혼인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74년 갑인생 범띠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호랑이띠보다는 운세가 조금 약합니다. 개묘년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으면 24년 상반기에도 힘들 수 있는데요. 좋은 기운까지 꺾일 수 있으니 반드시 23년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흉한 계약, 도움이 안 되는 인연들은 개묘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24년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좋은 해인데요. 직장이나 사업에서 변화를 주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요. 그 대신에 취미 활동을 늘리거나 여가 활동에 변화구를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행을 다니시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겉으로 듣지 마시고 24년은 일단 돌아다녀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야 정체된 기운도 뚫리는 법입니다. 이어서 1962년 이민생 범띠는 몸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돈도 벌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여하튼 가만히 있지를 못하실 텐데요.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큰 변화는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만 탄탄하게 세우시고요. 움직이는 것은 하반기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민생은 인간관계에서 기인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직장 동료보다는 사적인 모임에서 만나실 것 같습니다. 이 기인은 재물도 물어주고 사람도 연결해 주니까요. 반드시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어서 1950년 경인생 범띠는 운기가 대폭 상승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일도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만큼 돈이 따라붙어서 재미도 보실 겁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예전만 못해서 열정도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숨이 차도록 달리면 24년을 완주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마음이 금방 지쳐서 도중에 사업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갑진년은 속도를 조금 늦추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38년 무인생 범띠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개면년은 정신없이 휩쓸리는 대로 살아오셨을 텐데요. 갑진년은 삶을 성찰하기에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현재 내가 가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요. 기운이 발복하여 내 자식에게로 갑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의 나머지 띠들도 태어난 나이별로 이 운세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또 소원 성취하셔서 큰 복을 많이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